다섯 명이서 이렇게 랄랄랄랄라 옮겨지고 뭐하고 의견 뭐하고. 많은 동훈이랑 의견 또 많은 상길이 모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한 500바퀴 되는 느낌. 근데 태연이 형이만 이러고 계셔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. 그냥 혼자 하면은 한 분은 하루 만에 그냥 준비할 수 있는데 다섯 명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디렉팅의 경험이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정리가 좀 안 돼. 그거 그냥 다 말씀하시면 그냥 다 얘기를 해봐야 돼. 그 이때가 처음에 제가 말했던 뭐 높이 그냥 분주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최종 목표는 자유고요. 끝없이 질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속도가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상징할 만한 뭔가 이미지가 뭐 하나가 엔진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여기에 시동 걸면 뭐가 이렇게 막 시동 걸리는 뭔가 그런 거를 동훈님은 디렉팅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서 그런 부족한 면들을 좀 채워주지 않을까. 태연아 뭐 하고 싶어? 하나 해보고 싶은 게 높이 있잖아요. 그럼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그거랑 아주 과감하게 얘기해줘. 그냥 아이디어만 뭐 여기서 제가 뭘 할진 모르겠어요. 혜연이는 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라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친구인 것 같은 느낌? 어, 뭔 말인지 알아.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. 그거 요령 있어. 일로 와봐봐. 옆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든든하고 정말 매력적인 걸 잘 어필하는 친구이다 보니까 다이나믹한 그림을 연출할 수 있게 많이 의지해줬으면 좋겠다. 잘 왔지만 제가 좀 느려서 진도는 아직 느리다. 한번 해볼까? 오빠 빨리 끝내야 아, 되니까. 오케이. 저기가 진행도가 빠르다고 해서 저희보다 낫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. 걱정이 조금 되긴 됐거든요. 안 되진 않는데 괜히 약간 빙상통 요란한 느낌. 저희는 이제 구상이 완벽하고 여기는 조금 미흡한 그것 때문에 격차가 그냥 막 이렇게 막 걱정은 없습니다. 원래 먼저 달린 애들이 금방 꼬꼬라지더라고. 데크니컬함은 확실히 저희가 월등히 이기지 않을까. 다섯 명이서 만들 수 있는 신기한 모션들?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 준비가 되면 완성도는 제일 높을 것 같아. 정말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마지막에 시원하게 터지니까 저를 끝까지 믿어주세요.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